오늘은 혈전분해와 항암효과를 상승시키는 가지차 법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지 자체에는 암을 이겨낼 수 있는 성분이 고루 함유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차로 만들어 먹었을 때 그 효과는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한 매체에서 가지를 말리게 되면 암에 관한 항산화 효과는 최대 15에서 20배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륨 성분은 14배 이상까지 증가하게 되고 눈에 좋은 베타카로틴 성분은 9배가량 풍부해져 각종 건강지수를 늘리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위암과 대장암을 비롯해 8종의 암세포 증식을 막는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암세포 증식 억제율은 무려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를 차로 만들어 항암 치료에 사용하는 분들이 최근 많이 늘고 있으며 효과를 경험한 사례자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가지차는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있는 혈전을 녹이는데 매우 우수하고 세포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혈액은 혈관 속에서 응고하는 일이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혈관 내피의 손상과 염증 등에 의한 혈액의 정체와 응고성이 높아져서 국소에서 혈전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만약 혈전이 생기면 혈관이 좁아져 혈류를 가로막게 되고 관상동맥과 심근경색 및 뇌혈전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혈전증을 말린 가지로 분해시킬 수가 있고 더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며 각종 질병에 대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신장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칼륨이 많은 가지나 양파, 비트 등의 채소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인체 각 장기 손상 및 노화를 막고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작용도 뛰어납니다. 말린 가지는 달면서 차거나 평안성질로 위장과 대소장에 들어가고 때론 꽃과 꼭지를 약으로 긴요하게 쓰기도 합니다. 최근 가지차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오늘은 가지차 만드는 법과 먹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뤘으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가지차는 크게 두 가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건조시켜 덮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찜솥에 10분 정도 쪄서 건조시켜 차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맛과 풍미를 내기 위해서 볶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밭에서 채취하거나 구입한 가지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리고 가지를 3-4등분으로 하나씩 썰어서 다시 잘게 썰어줍니다. 가지 꼭지는 따로 분리해서 말린 다음에 약재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통풍이 잘 되는 방그늘이나 햇볕에 3일 정도 건조를 시켜줍니다. 만약 통풍이 잘 되지 않으면 곰팡이가 피게 되므로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채반을 밑에 깔고 널어주셔야 합니다. 다 건조된 가지는 찌개나 볶음 요리에 바로 쓸 수가 있고 여기에서 프라이팬에 덮어 먹으면 맛과 향이 고소해지면서 진액이 잘 우러나오게 됩니다. 우선 기름을 두르지 않은 프라이팬에 가스불을 켜고 그대로 말린 가지를 중불에서 골고루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반나절 정도 그늘에 말리시면 되고 봉지에 담아 신선한 곳에 저장해두면 되겠습니다. 차를 끓이실 때는 하루 용량 5g 정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약탕기에 물은 500ml를 넣으면 되고 가지를 한번 헹군 다음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몸에 냉증이 있으신 분은 따뜻한 성질의 대추 3개를 첨가하시면 중화가 되고 연하게 먹는 분은 물의 용량을 700ml 정도 넣고 끓이시면 됩니다. 특히 암 환자들은 종양 성장을 막는 말린 생강을 넣고 끓이면 그 시너지 효과를 훨씬 더 발휘해 세포 손상을 줄이고 암을 예방하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20-30분 정도 팔팔 끓여서 하루 3회씩 식후에 드시면 되고 다시 물을 붓고 재탕을 해서 끓이셔도 됩니다. 가지차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차맛은 고소하면서 약간 달고 중후한 맛입니다. 그 밖에 지방 분해로 다이어트 조절과 눈 건강, 피로 회복, 고혈압 및 혈관 등의 각종 만성 질환을 없애는데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 방송 매체에서는 가지차를 한 잔만 마셔도 수분 보충과 영양까지 골고루 챙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 대신 만들어서 꾸준히 드시면 몸의 건강 지표를 향상시켜 세포 손상을 막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지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냉한 체질에 사람이 많이 먹으면 간혹 복통이나 설사 등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질환 환자는 생가지는 하루 한 개 말린 가지는 한 줌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